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남동 하얏트 호텔에 와 있습니다. 볼보 SUV입니다. XC60 중형 SUV인데요. 국내 출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UV 차량 XC60 엔진룸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는 엔진 마운트에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 엔진룸이 꽉 차 보입니다. 좌우 대칭으로 설계가 잘 되어 있고, 국산 차량 엔진룸을 보고 제가 가끔 군더더기가 많다, 좀 레이아웃이 잘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유럽산 자동차들을 보시면 엔진룸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부품 소재들도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C60은 엔진을 디젤 엔진과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디젤 엔진의 경우 190마력에서 가솔린 엔진은 320마력까지 다양한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 터보 차저뿐만 아니라 슈퍼 차저까지 합세해서 강한 동력 성능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235-55R19 19인치 타이어가 사용이 됐네요. 2세대 차량인데요. 1세대 차량은 2008년 나왔습니다. 2세대 차량은 전륜 구동 기반 4륜 구동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앞바퀴와 뒷바퀴 간격인 휠베이스도 넓고 프론트 오버행도 아주 짧고요. 리어 오버행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보 XC60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첫 느낌은 한마디로 고급스럽고 럭셔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속 소재와 리얼 우드 재질의 소재 그리고 가죽을 한껏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크롬 도금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셀렉트는 이런 디자인은 아마 국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스칸디나비안 럭셔리라고 그래서 북구의 디자인 철학인데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고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선이나 면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아주 예술적입니다. 정말 보시면 앞서 말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나 이런 여기 스피커 커버도 굉장히 윤이 나고 이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은 플라스틱인데요. 마치 진짜 알루미늄 소재를 보는 듯 합니다. 이 소재는 금속 소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BMW 스피커가 사용됐는데요. 지금 색상이 안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케플러 소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케플러 소재를 사용했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네요. 다만 이런 플라스틱 소재와 약간의 부조화를 이룬다고 할까요? 이런 플라스틱 소재와 조금만 더 매칭이 되는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색감도 아주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플라스틱 커버인데요. 플라스틱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색상이 메탈릭은 아닙니다. 아마 다리 부분, 발 같은 게 여기 닿을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이걸 만져보는데요. 이 느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금 뭔가 그린다고 할까요? 예, 좀 더 이렇게 매끄러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훑어보면 제 손을 좀 자극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더 좋겠죠. 저보다 이런 거 더 신경 쓰는 분들이 또 많을 것도 같습니다. 저만 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한번 만져보시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크롬 도금 형태 또는 색상은 폴세 카이엔에 사용된 크롬 도금의 색상이나 어떤 두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디테일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 조절하는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다이얼도
뭐 제법 유리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툼하게 크롬이 칠해진 게 인상적이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볼보에서 많이 사용하던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덧대지 않고 이쪽 부분을 덧대고 이쪽 부분을 덧대고 이렇게 가운데 원이 이렇게 생기도록 한 디자인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볼보가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특징입니다.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트위트인 것 같은데요. 스칸디네비안 럭셔리의 어떤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금속 스피커 커버를 가공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볼보의 어떤 인테리어가 그대로 뭐 헤리티지가 전승이 됐다고 할까요? 제가 국산차 설명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룸밀러 한번 좀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룸밀러 디자인을 저는 이런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꽤 선호합니다. 똑같이 뒤에도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은 유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과거에 컨버터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유리만 달려 있는 그런 룸밀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볼보의 이 룸밀러 디자인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잘 닦여져 있는 어떤 룸밀러, 뭐라 그럴까요? 아주 차가운 그 북구의 어떤 호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이런 버튼들, 전등을 켜고 끄는 실내 전등을 켜고 끄는 버튼들도 상당히 디자인이 요즘 말로 고급집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는 촉감이나 감촉은 특별히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로 켜지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더 소비자들, 운전자들의 감성을 좀 살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나고 하는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볼보라고 모든 차를 잘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뭐 눌러보면 이런 소리 안 나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소리 좀 안 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다이얼의 디자인 좀 가볍게 돌아가는데요. 굉장히 유려합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뱃삼의 후추가 나오네요. 가죽 시트에도 아주 천공이 정밀하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집에 있는 고급 가죽 소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착자감도 상당히 좋고요. 좀 꽤 푹신푹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몸이 큰 편은 아닌데 제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의 이 소재는 나무 소재인데요. 진짜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져보면 나뭇결의 느낌이 이렇게 완전히 납니다. 그런데 또 밑에는 또 바로 또 플라스틱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물론 이렇게 크롬 동물 한 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또 바로 밑에 이렇게 조금 싸보이는 플라스틱 소재가 들어가니까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도 듭니다. 여기에도 뭐 가죽을 덧대거나 했으면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공정이 복잡해지고 또 가격도 생산 단가도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소리가 나시죠?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이런 소리 날 필요 없는데 그걸 또 부드럽게 또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리들은 사실은 가형이나 어떤 보급형 SUV에서나 볼 수 있는 소리들인데요.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XC60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앞 의자는 제가 앉았던 그대로고요. 뒤에 무릎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본 차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성인 키가 큰 성인들도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겠고요. 여기 가운데 좌석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성인들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센터 터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안한 여행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디자인은 나름대로 멋있네요. 대체로 뒷좌석의 어떤 그 편의장치들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도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소재들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몄습니다. 이런 헤드레스트 작지만 굉장히 머리에 잘 붙어 있고 나름대로 디자인도 이쁘고.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젖혀집니다. 운전자가 룸미를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데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좌석에만 주로 사람이 탈 때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숙이면 룸미를 통해서 후면 시야가 훨씬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배려한 것 역시 스칸디나비안 럭셔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 도금을 아주 유려한 색깔로 다듬고 이런 아이콘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국산 차들이 좀 이렇게 본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확인하겠습니다. XC60 트렁크 공간입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중형 SUV의 어떤 공간을 뭐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뒷모습 굉장히 직선과 곡선이 유리하게 잘 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SUV 뒷모습 중에서 나름 제가 점수를 참 많이 주고 싶은 디자인입니다. 요즘 차들이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 XC60, 볼보 XC60은 곡선하고 직선이 아주 잘 매치가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모델과 비슷한 테일램프 디자인인데요. 이 라인은 비슷한데 가로 라인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직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볼 때 윗부분에 세로 쪽 디자인하고 가로 쪽 직선이 좀 언밸런스가 아닌가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영혼 없이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꽤 아름답고 유려하게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롬 도금의 어떤 장식물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고요. 트윈테일 머플러인데요. 타원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형미를 갖춘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이루어진 차 같습니다.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도 아랫부분을 푹 팠습니다. 아주 그냥 이 음각으로 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판 것 아니냐, 과거의 볼보하고는 너무 다른 디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막상 전체적인 차를 보니까 꼭 그렇게 과격하고 과잉된 이렇게 음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XC60 전면부 디자인 살펴보시겠습니다. 라지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힘이 실려 있고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90년대, 2000년대, 90년대, 80년대 미국의 대형 SUV들, 8기통 엔진을 올린 대형 SUV들의 그런 유용을 보는 듯도 합니다. 보닛에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라지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아주 뭔가 힘이 있고 존재감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볼보의 전통적인 뭐 화살표 로고는 그대로 살렸고요. 자, 헤드라이트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해졌는데요. 면발광 LED가 중간을 가로질러서 아주 역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볼보 측에서는 이 디자인을 토르의 망치라고 하던데요. 토르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스웨덴의 신이라고 합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으로 내려오면 좀 디자인이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면이, 많은 면이 분할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단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뭔가를 자꾸 집어넣기보다는
자꾸 빼서 단순화하고 여백을 많이 주는 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그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이너인데요. 고든 버그너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볼보 중형 SUV XC60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시승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승을 하면서 동력 성능 등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